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한테 보여지고 내 몸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무엇을 하고 살고 뭐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뭐 어디를 여행 가고 무엇을 누리고 또는 나한테 어떤 걱정들이 있고 한 그것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걱정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반대 오해를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폼이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 흔적도 없잖아요. 이 흔적도 없는 것에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매여 가지고 모양의 노예로. 네, 지금부터 2023년 12월 3일 완동록 46회 시작하겠습니다. 23 좋은 사냥개. 하루는 다섯 사람이 새로 찾아와 동시에 만나보았는데 그중 한 사람은 절을 하지 않고 손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그리고는 서 있었다. 황벽이 말했다. 좋은 사냥개 한 마리를 아느냐?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황벽이 말했다. 영양에게는 기운이 없는데 그대는 어디에서 찾으려 하느냐? 영양의 발자국을 찾아왔습니다. 황벽이 말했다. 영양에게는 발자국이 없는데 그대는 어디에서 찾으려 하느냐? 영양의 흔적을 찾아왔습니다. 영양에게는 흔적이 없는데 그대는 어디에서 찾으려 하느냐? 그렇다면 죽은 영양입니다. 황벽은 여기에서 그만두었다. 다음 날 법조에 올라 설법이 끝난 뒤에 물었다. 어제 영양을 찾던 스님은 앞으로 나오너라. 그 승려가 곧 앞으로 나오자 황벽이 말했다. 내가 어제 이후로 아직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떠냐? 그 승려가 말이 없자 황벽이 말했다. 본래의 모습을 지닌 납승인 줄 알았는데 원래 다만 뜻으로 배우는 사문이었구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좋은 사냥개. 또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열심히 생각하는 것은 이선 공부를 하는 공부인이라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개념 속으로 즉 생각 속으로 뜻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만 가지 경계가 존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책의 내용 또한 생각으로 알려고 든다면 우리는 이 분별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안 들으려고 애를 쓰고 앉아 있는 것도 허튼 짓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열심히 듣고 자기 나름대로 유추해서 뜻을 감잡는 것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고, 다 알아들었다 하는 것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어떻게 해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엉뚱한 짓 아닌 것은 가르쳐 드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드려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앎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앎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라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 자기 나름대로 이 법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다 하면 또 그게 맞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어차피 아는 거니까. 모두 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앎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말을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여기에 참여해 계신 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습관이 아마 백발백중 돌아갈 것인데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스님의 말씀이 소리로만 들립니다. 이런다거나. 근데 그런 뭐 그런 과정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고 소리로만 들으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세상에 살면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소리로만 듣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알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한결 같은 겁니다. 한결 같아. 언제나 한결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일은 같은 일이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모든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고, 그런 것 같으면 마음이 흔들릴 게 없겠죠. 한결 같은 마음이다 하면, 같은 마음이다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존재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존재한다, 안 한다라는 자체가 그냥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아낼 려고 하는 것이 멈춰져야 되는데 그럼 생각으로 알아내려고 안 하면 되겠네요 하는데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으로 즉 알므로 뭔가 이 공부를 하려고 한다. 마음 공부라는 걸 하려고 한다. 또는 불교 공부 뭐선 공부 뭐 뭐라고 해도 좋은데 어차피 같은 겁니다. 그런 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구석에서 어느 인연처 어느 순간 이렇게 그 분별심이 아닌 분별심을 벗어난 분별심이 멈춰지고 그냥 분별심이 멈춰지고 뭐 무엇이 보인다 그러면 안 돼요. 무엇이 보인다 하면 그게 분별이죠. 뭐 어떤 현상이 경험된다 하면 그거는 다 분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현상이 경험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추구하죠. 어떤 특별한 현상이 경험이 되기를. 어떤 특별한 현상이 경험이 되는 게 견성이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 경험이 돼도 그것은 견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현상이 경험이 됐을 때는 뭐 자기가 뭐온 세상이 하나인 경험을 했다든가 등등 어떤 나름대로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깨달은 분에게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외도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예,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마음 편안한 상태도 경계죠. 또, 뭐 일체가 하나가 된 상태, 뭐 분별이 안 되는 상태, 뭔가 이런 것을 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추구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추구하는 마음이, 원하는 게.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 추구심이 뭐 완전히 멈춰졌을 때에 그 절대적인 본연의 상태,
가 저절로 드러나요. 저절로. 저절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절로. 저절로 드러나려면 자기 마음이 멈춰야 돼요. 자기 마음이 멈춰야. 그런데 끝없이 그런 상태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멈춘 게 아니죠. 근데 멈춰야 돼요. 멈춘다는 것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또 달라요. 추구하지 않는다면 추구하지 않는 마음이 또 있어요. 추구하지 않는다, 추구한다 하는 상태가 아니라 추구한다와 추구하지 않는다가 다 멈춰진. 추구한다도 분별이고 추구하지 않는다도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추구한다, 추구하지 않는다가 다 멈춰진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머리로는 추측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상태가 저절로 턱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턱 돼버리려면 일단 깨어나기를 자기 분별심에서 깨어나기를 원해야 돼요. 도대체 분별심에서 깨어난다는 게 뭐지? 하는 궁금함이 있어야 돼요. 궁금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고 그런 아르마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못 깨달아요. 이렇게 공부해가면 되잖아요 하는 그런 그 전부 아르마리인데 그거 있으면 그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는 궁금함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궁금함이 없다는 분들이 많던데 궁금함이 없으면 안다는 거거든요. 안다는 거예요. 그런 아르마리는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아르마리 속에서 헤매게 만들어요. 헤매게. 즉, 자기 생각 속에서 헤매게 만들어요. 생각 속에서 찾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함이 있어야 돼요. 법문을 들을 때, 정말, 하나로 그야말로 죽착합착이 되어버리지 않으면 궁크다 않으면 안 않았다면 궁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궁금함도 없고 하나가 되어버리지도 않았고 그러면 뭐냐 다 아르마리로 이해했다 그건가요? 그러면 자꾸 자기가 이해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를 하죠. 그러면 마음속에서 아, 이거 자꾸 내가 이해만 되네. 근데 이해되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원하는 건 이해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궁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자꾸 이해만 되는구나. 아,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은 그다음은 모르겠잖아요.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모르겠다. 궁금하다.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다. 어떤 내용이 이해가 되어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 아닌데 나는 또 이해만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손 들어 보세요. 번쩍 들어 보세요. 손을 항상 안 보이게 들대요. 안 보이게 들면 의미가 뭐가 있죠? 저한테 보이라고 드는 거 아니에요? 네, 손 내리세요.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공부는 못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다음은 모르겠다. 몰라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하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더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거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 물어서 누군가 대답을 해준다면 그건 전부 분별에 불과해요. 분별을 넘어서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분별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듣는다면 그건 전부 쓰레기인 거예요. 그건 틀린 대답인 거예요. 틀린 대답.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궁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그럼 그런 상태에서 법문을 귀 기울여서 저게 무슨 말이야? 내가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법문이 귀 기울여서 들으실 거라고, 자기가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문 들을 때에 딱그 순간에 탁 벗어나, 즉 깨우쳐지지 않는다면, 딱 견성이 안 됐다면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궁금하지 않는다면 다뭐 머리만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르마리로만 돌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법문을 들을 때 자기가 확 깨어났다면, 저는 전에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망상입니다. 전에 깨달은 적이 있다는 건 지금 망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자기 분별심에 속는 거잖아요. 전이 어디서요, 전이? 지금 깨달았느냐?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못 깨우쳤으면, 지금 그 깨우친 자리에 있지 않다면 다 분별 속을 헤매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법문을 들어도 깨우치지 못했다. 지금 깨우치지 못했다, 벗어나지 못했다 한다면 궁금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기라도. 궁금하면 이렇게 그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나요? 뭐 이게 쪼듯이 이렇게 계속 한 구멍을 쪼아 들어가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궁금한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 군데를 쪼아 들어가는 이런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요 궁금한 게 없어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다 이 말인데, 그런 궁금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궁금한 것을 머리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물어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마음속에 궁금함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도대체 무슨 저게 뭐지? 이게 뭐지? 정말 궁금하다. 나는 자꾸 머리로만 아는데, 이 머리로 아는 거는 다 하나도 쓸데가 없다. 이거 이제 뭔가 스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하고, 뭔가가 스님 말씀하시려는 게 뭔지 다 알겠어요 하는 것은 다 망상이고 다 아르마리고 그런 거 말고, 법문을 들을 때 깨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깨어나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다 망상이다. 망상이 아르마리도 다 망상인 거예요. 다 망상. 아는 것도 다 망상이라고. 이해한 거다 망상이라고요. 스님 법문 다 이해했는데 하면 나는 망상만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아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 이것도 망상인 거예요. 그리고 스님 뭐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면 그것도 망상인 거예요. 아니, 그냥 말로 하자니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하자니 그렇습니다 해도 그것도 망상인 거예요. 벌써 말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말로 하자니 그렇습니다 하고 변명하지 않아도 보면은 알아요. 정말 그 입에서 살아있는 말이 나오는지, 죽은 말이 나오는지를 뭐 보면 다 표가 나죠. 그러니 자기가 저하고 대화할 때 자기가 뭐 표현을 잘못해서 스님이 자기에 대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표현을 보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했는가, 그말 내용을 보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도 보십시오. 오늘 내용에서도, 완능농 내용에서도 주고받고 황벽선사하고 대화를 하죠. 근데 말 내용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말 따라다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루는 다섯 사람이 새로 찾아와 동시에 만나보았는데, 그중 한 사람은 절을 하지 않고 손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그리고는 손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그리고는 서 있었다. 황벽이 말했다. 좋은 사냥개 한 마리를 아느냐? 영양의 좋은 사냥개 한 마리를 아느냐 하고 물으니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황벽이 말했다. 영양에게는 기운이 없는데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다 하니까 영양에게는 기운이 없는데 그대는 어디에서 찾으려 하느냐 하니 물으니 영양의 발자국을 찾아왔습니다.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다고 하니 황벽선사가 영양에게는 기운 같은 건 없다. 그대는 어디에서 찾으려 하느냐 하니 다시 대답을 영양의 또 발자국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황벽이 말했다. 영양에게는 발자국이 없는데 그대는 어디에서 찾으려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황벽선사께서. 그러니 다시 또 대답을 했습니다. 영양의 흔적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황벽이 말했다. 영양에게는 흔적이 없는데 영양에게는 흔적이 없는데 그대는 어디에서 찾으려 하느냐 하니까 어떤 대답을 했느냐. 그렇다면 죽은 영양입니다. 아니 영양의 기운을 찾아서 왔다 했다가 기운 같은 거 없다 영양에게는 하니까 그러면 발자국을 찾아왔다 하니 발자국 영양은 발자국 없다 하니 영양의 흔적을 찾아왔습니다. 영양에게는 흔적이 없다. 어디서 찾으려 하느냐 하니까 기운도 없고 발자국도 없고 흔적도 없으니까 그러면 죽은 영양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황벽은 여기에서 그만두었다. 다음 날 법조에 올라 설법이 끝난 뒤에 물었다. 어제 영양을 찾던 스님은 앞으로 나오너라. 그 성녀가 곧 앞으로 나오자 황벽이 말했다. 네가 어제 이후로 아직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후로 아직 말을 안 했는데 어떠하냐? 그 사이에 뭔가 깨달은 게 있나 해서 물어봤나 보죠. 그 승려가 말이 없자 황벽이 말했다. 본래의 모습을 지닌 납승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납승이다 하면은 선승을 말합니다. 선승. 본래의 모습을 지닌 납승인 줄 알았는데 원래 다만 뜻으로 배우는 사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진짜 백의 공부를 하는 납승인 줄 알았는데 다만 뜻으로 배우는 사문이었구나. 뜻으로 배우는 사문이었구나. 진짜 공부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죠. 말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만 따라서 다녔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양의 기운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또 그랬더니 황벽선사가 딱 막아버렸죠. 영양에는 기운 같은 거 없다. 그러니 발자국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발자국 같은 거 없다. 뭐 단어만 다를 뿐이죠. 기운이라고 하나, 발자국이라고 하나, 흔적이라고 하나. 개념을 달리한 단어이죠.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분별되는 의식, 분별 개념, 아르마리. 단어만 다를 뿐이죠. 그것을 뭔가 분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기운이라고 하든 발자국이라고 하든 흔적이라고 하든 다 분별되는 거잖아요. 그 분별되는 것을 아무리 찾아 분별되는 것을 아무리 따라다녀봤자 분별을 넘어설 수는 없죠. 계속 분별을 따라다니니까 즉 아르마리를 따라다니니까 영양에게는 흔적도 없다. 흔적조차도 없다. 아니 그러면 발자국도 없고 기운도 없고
흔적도 없으면 죽은 영양입니다. 그렇게 분별이 안 되면 죽은 영양입니다. 한 거죠? 분별이 안 되면 죽은 영양. 알수 없으면 그런 것도 없는 아무것도 흔적도 없고 발자국도 없고 기운도 없으면 죽은 영양이잖아요. 그죠? 분별의 개념의 차원에서는 죽은 영양이잖아요. 그거 다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말로. 불교의 교리도 전부 뜻으로 이해해가지고 개념으로 다 나눠가지고 뭐이 단어의 뜻은 뭐고 뭐 수많은 단어들 있죠? 그 뜻으로 다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거다 하고 이제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알고 있는 것 갖고 대답하는 것은 다 죽은 소리예요, 죽은 소리. 영양에게는 기운도 없고, 발자국도 없고, 흔적도 없어. 그런데 그 단어를 가지고 뜻으로, 개념으로, 그러니까 교리만 따라다니는 것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를 통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즉 교리에는 뭐라고 나와있냐? 교리는 깨우친 분의 말씀이잖아요. 그 교리에는 뭐라고 나와있느냐? 이 아르마리를 넘어서라, 깨우쳐라, 분별심을 넘어서라, 이 단어의 한계를 넘어서라, 생각이 나기 이전 자리, 본래 본성을 깨달아라, 이런 말들이 쓰여 있는데 교리에는. 그런데 교리의 말 단어의 개념적인 뜻 개념적인 뜻만 따라다니면 그거는 개념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개념적인 뜻만 따라다니면. 그런데 뭐 교리를 듣는 사람은 10중 8구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재미있어서 들으니까. 근데 그게 재미있어서 듣고 아는 거 가지고 아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 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라고 한다면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다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지? 못 깨우쳤으면 그게 궁금해야 돼요. 근데 깨우치지도 못하고 궁금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는 깨우치지도 못하고 궁금하지도 않은 이유는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뭐 과학적으로 풀어내든 뭐 교리적으로 풀어내든 그거는 그냥 개념적인 이해예요. 이해예요. 이해. 과학적으로 풀어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뭐 과학적으로 대입을 시키면 불교가 과학이다 이러는데 과학은 분별심을 써서 하는 거고 불교는 분별심 이전에 본래 상태를 깨달으라는 건데, 어떻게 불교가 과학이 될수 있습니까? 깨우치게 하는 방편으로,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깨우침으로 이끄는 방편으로, 과학이라는 걸 잠시 쓸 수는 있겠죠. 그 사람에게 이쪽으로 관심을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방편을 쓸 수는 있지만, 불교는 과학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은 이해되고 분별되는 거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되는 게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과학이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과학을 믿지 불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교가 과학이다 이러면 불교가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이 불교를 모르니까, 불교가 뭔지 모르니까, 불교의 대단함을 모르니까, 불교가 과학이다 그러면 오히려 더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불교를 과학의 지식으로 설명을 하면. 근데 불교는 과학의 지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 이전 자리를 생각으로 설명할 수가 있나요?
생각 이전 자리를 생각으로서 야, 생각 이전 자리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구나 하면 그건 다 틀린 거예요. 다 생각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설명은 전부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설명은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이전 자리는 깨우쳐져야 되는 거지. 깨우쳐져야 되는 거지. 설명을 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고 궁금해야 돼요. 궁금한 상태에서 법문을 주의 깊게 듣다가 보면은 며칠 만에, 몇달 만에, 몇년 만에, 몇십 년 만에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깨우쳐지게 되어 있어요. 왜 깨우쳐지게 되어 있느냐? 그게 자기의 본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자기가 본래 이렇게 생겨, 원래 자기의 본래 생겨 먹은 상태, 원래 자기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지. 선택사항도 아니에요. 원래의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아무 뭐라고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분별로서, 원래 상태는 이런 거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전부 분별심으로 말하는 거죠. 그건 분별 이전 자리인데 분별심으로 말했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상태를 아주 좀 그럴싸하게 설명하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좋아하는데, 그거는 말하는 사람의 분별심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는 데에 뭐 이렇게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야. 84,000 뭐 법문이라 하면은 모든 법문을 말합니다. 모든 법문 84,000을 꼭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법문을 말하는데 그 수많은 법문들이 전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설명이 안될 때에 끝도 없이 말이 더 첨가가 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하루 종일 설명을 해도 정확한 설명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마우스에 대해서 그 책을 한권 써놨다. 그럼 그책한 권을 다 읽어봐야 이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이 마우스를 가질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책안 봐도 이 마우스를 내가 딱 가지면 가진 거지. 그책 설명을 다 들으면 그게 바로 그 마우스를, 이 마우스를 가진 건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그 마우스에 대해서 써놓은 책을 보고 다 이해했다 하면 마우스를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는 마우스에 대해서 이해한 거지, 이 마우스를 가진 건 아니에요. 마우스가 내 것이 되려면 이게 그책안 봐도 돼요. 그냥 이것이 내가, 지금 이게 내 것이지. 어떻게, 이거는 없고 마우스에 대한 책을 보고 내가 마우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안다. 그럼 그 마우스가 내 건가요? 내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심장이 쿵 해야 돼요. 아, 내가 그러고 살고 있구나. 그 이해, 교리 무엇이든 간에 법문 듣고 이해한 건다 이해한 건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내가 법을 가진 줄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게 심장이 쿵 해야 되는데요. 지금도 머리로만 돌고 있다면 심장이 쿵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록을 보면서도 하나하나의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심장이 쿵 하고 그 말하자면 분별심에서 훅 벗어나야 되는데 그다지 안 궁금하거든. 그다지 애절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머리로만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한 1년 동안 걸어서 고생고생해서, 응? 정말 진짜 고생고생해서 오로지 이 법문 한마디 듣기 위해서 1년 동안 걸어서 왔다면 제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릴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
그저도록 오로지 마음이 간절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말로만. 그 언제나 뭐 쓰고 있는 한 물건이다. 말은 이렇게도 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사실 있는 거는 그냥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 외에 무슨 그 진리가 있다고 자기의 정신 세계 속에서 또는 어떤 느낌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지 느낌이라는 것은 뭐 시원한 느낌 또는 뭐 뭔가 그 뭐 어떤 분들은 물론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떤 분들은 무슨 신이 자기한테 어떤 계시를 줬다는 둥, 부처님이 뭐 자기 머리를 어루만져 줬다는 둥, 뭐 부처님이 자기를 안아줬다는 둥, 자기한테 미소를 띄었다는 둥, 그때 말하는 부처님은 불상 즉 인간의 모습, 그 부처님 모습은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의 모습이 와서 자기한테 어떻게 해줬다. 그거를 그런 것에 속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그건 전부 자기 상이거든요. 자기 이미지라고, 자기 마음이라고, 그게. 무슨 부처가 그렇게 모양을 하고 있나요, 모양.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이라고 했는데, 상이 상이 아님을 봐야 열애를 본 거다, 부처를 본 거다 했는데 상을 상으로 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부처인가요? 그러니까 부처는 상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모양으로 따진다면 일체 모든 모양이 다 부처의 모양이에요. 부처의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부처의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부처가 아니다. 이거는 부처가 아니다 한다면 그건 자기 분별심이에요. 어떤 것을 다 부처라고 해도 다 맞고 어느 하나가 부처다라고 할 수가 없던 거예요. 부처라는 용어도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죠. 근데 그 부처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 속에서 그 어떤 법문을 듣고 그 어떤 교리를 이해하고 있어도 그거는 그냥 자기 아르마리다. 아니에요. 이거 어느 책에 나와 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든 말든 간에 상을 상으로 보고 있으면 부처를 본게 아니잖아요. 금강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금강경에만 그렇게 나왔나요? 다 모든 경전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쩌면 그렇게 상에 속아 들어가는지. 예, 근데 그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상에 안 속으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좀 상에 속으면서 괴롭다고 달달달달달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정이 괴로워서 못 살겠으면 뭐 법문도 들어보고 하겠죠. 근기가 조금 나은 분들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어도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거의 대부분 하근기기 때문에 괴로워야 공부를 해요. 참 얻어맞아야 한번 정신을 차린다 이거죠. 얼마나 차원이 났습니까? 꼭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것.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조금만 편하면 정신을 안 차리잖아요. 그러다가 좀 괴로우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내가 근기가 그렇게 하열하구나. 내가 안 두들겨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어야 돼요. 뼈저리게. 아무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고 좋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분별에 속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꼭 두들겨 맞을 때만 그럴 수가 있나요? 며칠이나 산다고, 몇 순간이나 산다고, 며칠은 고사하고 몇 순간이나 산다고,
지금 지나간 거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이 있나요? 그렇게 온다고 살아왔지만 지금 보니까 어느 순간이 있나요? 한 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 몇 순간이나 살았다 할수 있어요. 한 순간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지. 그런데 뭘 그렇게 사는 것에 목매가지고 사는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응? 그게 그렇게 무엇이 중한디 하더만 그게 그렇게 중한가? 네. 사는 게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한테 보여지고 내 몸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무엇을 하고 살고 뭐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뭐 어디를 여행 가고 무엇을 누리고 또는 나한테 어떤 걱정들이 있고 한 그것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걱정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져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반대 오해를 받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폼이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 흔적도 없잖아요. 이 흔적도 없는 것에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매여 가지고 모양의 노예로 모양이라는 건 뭐예요?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모양인 거지. 그러니까 마음도 모양 있는 거잖아요. 물질의 노예든 마음의 노예든 똑같은 거예요. 일체로 봐서는 물질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꼭 이렇게 넣어야 되나? 본문을 묵직하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웃음이 나오는지 무거울 게 없어요 무거울 게 꼭. 세상 만사가 무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그것에도 목숨을 걸고 중요시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괜찮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강의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조회수도 엄청 많더구만. 자기가 멋있게 보일 수 있는, 멋있게 잘 말할 수 있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강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보더구만요. 그런 책들도 아주 잘 팔리고. 뭐 어떻게 보인다고 해봤자 그냥 자기 만족이지 남들은 자기한테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남한테 뭐 그렇게 관심 있어요? 자기 사느라 급급하지? 내가 어떻게 보여지나 이거 관심 있지? 저 사람이 어떤가? 굉장히 관심 있어요? 그런 거 그렇게 관심 가지고 봐요?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또는 주변 사람들 하물며 가족에게도조차도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쳐다봐요? 잠깐 쳐다보지. 대부분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내 마음이 뭐 편한가 불편한가, 그거 관심 갖고 사느라 정신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아무도 남을 안 쳐다봐 준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쳐다봐줘. 자기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어. 자기한테 관심 가져줄 여력이 없어, 사람들은. 각자 자기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연예인들이나 어떤 스타들은 잠깐씩 관심을 받는 거지, 그죠? 잠깐씩 뭐 화면에 나타났을 때, 그때 잠깐이지 하루 종일 그 사람한테 관심 갖고 있어요? 자기한테 관심 별로 없고 거기에 관심 갖고 있냐고. 스타들에게조차 어떨 때 관심 갈 때만 잠깐씩 쳐다보잖아요. 거의 대부분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누가 뭐 얼마나 자기를 인정해 줄 거라고 무시해봤자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겠으며 인정해 줘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를 나타내는  내고 싶은 거지, 사람들이. 예,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거지, 그렇게. 그런데 겨우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는 무슨 이런 선 공부를 하겠습니까? 선 공부라는 말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 선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좀안 되는 소리긴 합니다. 선 공부라는 말도. 선이라는 게 뭔가요? 그냥 본래 이러한 건데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냐, 공부가. 근데 왜 공부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생각에 빠져서 아르마리에 빠져서 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공부라고 단어를 붙여놨더라고, 공부라고 그러는 거지. 선 공부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선 공부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에게 뭔가 공부할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때문에 선 공부라는 단어 사실은 나빠요. 그냥 선이라고 할까? 선이라고 하면 또 이러고 앉아 있는 게 선이라고 또 생각하나?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것도 선이고, 그러고 안 앉아 있는 것도 선이고, 앉아 있는 거,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이 없잖아요, 흔적도. 지금 과거만 흔적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흔적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흔적이 없죠? 다 자기 이미지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 자기 이미지. 이미지라는 게뭐 생각이라 해도 되고 마음이라 해도 되고 그런 자기 그 마음의 그 이미지에 빠져가지고 뭐 그러니까 온갖 그림을 다 그리면서 그 속에서는 여러 사람들도 존재하고 온 세상도 존재하고 내가 잘났다 못났다도 존재하고 과거의 기억도 존재하고 그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자기 마음에 그려진 이미지.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이미지. 그거에 빠져서 살고 있잖아요. 이미지에 빠져서 멍청하게 다 이미지 아닙니까? 이미지. 그 이미지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뭐 여기 들어왔다가 나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자기 이미지가 있죠. 그 이미지가 곧 여기인가요? 근데 이미지밖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파악한 이곳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악한 이곳의 이미지는 각자 다 다를 건데, 그러면 누구의 이미지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 강의실일까요? 누구 머릿속의 이미지가? 그냥 주관적인 강의실밖에 존재하지 않지, 객관적인 강의실이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객관 세계가 존재할 수가 있냐고. 각자 자기가 읽어낸, 자기가 파악한, 자기 심상에 그려진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세계잖아, 세계. 그죠? 그 세계에, 그럼 자기 이미지밖에 없는데, 거기에 주와 객이 어디 있어요? 그거 자기 이미지인데, 전체가. 자기 이미지는 전부, 그거 자기 정신 세계지, 그죠? 거기에 주와 객이 어디 있냐고. 이 소설이 한권 있다면 그냥 소설 책한 권이지 거기에 주와 객이 어디 있어요? 흰 종이에 검은 글씨밖에 없지. 근데 그책 읽으면서 사람들은 그 속에 온 세상이 펼쳐지죠. 소설 읽으면서 그죠? 세상이 펼쳐지잖아. 자기 심상에 펼쳐지는 그림이지. 소설 읽으면 그 소설책에 그 세상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 심상에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밤에 자면서 꿈꾸면서 나타난 사람들을 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이에요? 자기 마음세계지. 네. 그죠? 자면서 꿈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잖아요. 자기 심상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남이에요? 남이라면 남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 자기 이미지에 불과해. 그러면 살아서, 아니, 낮에 꾸는 꿈도 꿈이야. 자기, 전부 자기가 읽어드린 정보잖아요. 자기가 못 읽어드리면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죠? 근데 그러면 다 자기 마음속의 심상일 뿐이잖아. 이 세상이라고 여기는 게. 자기 심상 속의 마누라가 정말 마누라인 줄 알고 살고 있어. 자기 심상 속의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살고 있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나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다르겠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읽어드려서 갖고 있을 거라고. 응? 어떤 분은, 아이, 저 스님, 저, 그, 나쁜 놈, 이렇게 갖고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이고, 고맙다, 뭐, 이렇게도 갖고 있을 거고. 그냥 각자,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자기가 읽어드리는 거니까. 그 이미지 시계가 없네요. 그 이미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객관적인 세상이며 누구한테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내 이미지밖에 없어. 내가 나를 보고 있을 뿐이야.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나를 예쁘게 봐주지 않아? 나 괜찮은 사람이고 싶잖아. 여러분들 괜찮은 사람이고 싶죠? 사람들이 전부 좋아하고 존경하고 칭찬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더라고. 그걸 그렇게 좋아하대요. 그거 그렇게 좋아하대. 그거 말짱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칩시다. 쳐도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한장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한 대씩 때려보세요. 아주 인정사정 없이 뺨을 때려보세요. 그래도 계속 좋아하는가. 그 사람들한테 당장 뭔가 확 손해를 보여보세요. 큰 피해를 끼쳐보세요. 그래도 좋아하는가. 그냥 마냥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각자 자기 가지고 있는 이미지대로 그냥 자기가 뭐 좋다고 판단하면 좋아할 뿐이야. 순식간에 돌아서 그냥 자기들은 안 그런가? 순식간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다고 여길 때에 좋다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예쁘다고 하는 말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해주는 말이고 뭐 좋다고 얘기해 주는 것도 요즘은 이게 허례허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별로 안 좋아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대. 그리고 눈꽃만큼 좋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대. 그러니까 다 소용없어요. 그래놓고 뒤돌아서서 흉 봐요. 좋아하네 진짜 좋아하는 줄 아나 좋다고 하니 뭐 이러기도 하고 내가 좋다고 하니 진짜 좋아서 그러는 줄 아나 이러기도 하고 제가 재밌게 말하자면 그리고 정말 좋아해줘도 누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거 막 존재감이 막 느껴져, 그러면. 자기 존재감이 막 느껴지니까 좋아하거든? 누가 막 너무너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거 하나도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얼마나 해로운 건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은 집착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도 있죠. 자기 마음에 내가 드는 구석이 많다, 이거지. 그죠? 내 자기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데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런 사람 봤어요? 부모도 자식이 너무 밉게 굴면은, 어휴, 저놈의 자식, 이런 마음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너내 마음에 지금 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 계속 마음에 들게 좀 해라, 이거예요. 그럼 계속 마음에 들게 하려면 힘들어. 그 이미지 배릴까 봐. 그럼 언젠가는 또 똑같이 너무나 사랑하나? 안 그래. 자기 마음에 드는 구석만 보일 때 사랑했는데 이것저것이 보이면 그때부터 미워져. 반드시 그럴 때가 있어요.
자랑한다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드는 구석만 있는 게 세상에 어디서 이 분별심 속에서 이상적인 인간이 어딨냐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상적인 인간의 존재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미워질 때가 있어. 그건 따놓은 당상인데, 뭐가 그렇게 뭐 사랑한다는 거그 말에 그렇게 그때 존재감이 느껴지니까, 내 존재감이 느껴지니까, 아상이 만족감을 얻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 그럼 뭐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라고? 인간들은 서로 사랑을 못 해요. 자기 마음에 들때 사랑하고 안 들면은 미운 게, 그게 우리 중생심이에요.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그냥 진심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분별심 속에서 뭐 사랑하느니 그러다가 반드시 마음 아플 때가 오죠. 반드시. 당연한 거예요.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금 당장 눈에 아름다움이 그거밖에 안 보여. 그 사람이 그병 들고 늙고 쭈그러지고 살다 보면 다쳐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을 수 있고 또는 마음적으로도 지금은 사랑스러워 보이기만 하겠지만 온갖 마음들이 결국은 다 나올 건데 모든 면이 사랑스러워 보일까? 그럴 수는 없어. 사랑스럽다는 것은 내가 지금 분별심을 일으켰을 때 너의 지금 나한테 보이는 면들이 마음에 든다 이거야. 마음에 드는 면만 보인다 이거지. 근데 나머지 변들이 결국은 다 보일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런 거라고 그런 거. 그건 또뭐 부모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이러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러죠. 그런 것은 그뭐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도요. 자기에 대한 애착이에요.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하는 게. 예. 자비심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애착. 저거 나 동일시 하잖아요. 제가 나다라고 동일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애착이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너가 먹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 사랑을 만약에 완벽한 사랑이란 건 완벽해야 되잖아요. 사랑하고 않고가 없어야 사랑이지. 그러려면 분별심이 없어야 되는 거지.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단지 집착이에요. 단지 집착.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해주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 같지만 그냥 집착일 뿐이야. 그래서 자식도 부모가 자기한테 필요 없을 나이가 되면 부모가 거추장스러워지잖아. 그 집착 없는 사랑은 편안해요. 집착 없는 사랑은. 근데 그 집착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공부가 깊어져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지. 집착이 없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고서는 집착 없는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잘 살고 싶으면 공부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깊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집착 때문에 즉, 분별심 때문에 사는 게 골치 아프고 힘들어. 뭔가 마음에 삐그덕거리 힘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이거지. 남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자식들은 내 마음 몰라주고, 뭐, 배우자도 내 마음 몰라주고, 부모도 내 마음 몰라주고, 회사에서도 내 마음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 내가 있다고 여기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무조건 하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있나 이런 걸한 번도 그런 걸 규명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여기 왜 그냥 나라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근데 그걸 이제 이 몸으로 동일시 해가지고 왜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나서 그렇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그 생각, 즉 알미거든요. 그 알매 갇혀가지고 딱 갇혀가지고 딱 갇혀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또다 그러고 사니까 자기라는 것을 뭐한게 지워져서 이런 게 나다 하고 여기고 있는 거 여기고 있는 것에 불과해. 그런 나를 찾아보면 없어. 못 찾아내. 그런데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런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서 뭐이그이 선호록에 나오는 이런 내용도 이거 다 그거잖아요. 그 분별심 속에서 찾고 있는 거고, 분별심 속에서 그럼 즉 분별심 암 속에서 찾고 있다. 암 속에서 알고 있는 것 속에서. 발자국도 없다. 영향은 발자국도 없다. 영향은 기운도 없다. 영향은 흔적도 없다. 하니 그런 게다 없다면 영향은 없는 거네. 그러면 자기도 찾아보세요. 흔적도 없지. 흔적도 없는데 참 이렇게 희한하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하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하잖아. 그런데 외로움을 찾아도 흔적도 없고, 괴로움을 찾아도 흔적도 없고, 즐거움을 찾아도 행복을 찾아도 흔적도 없어. 찾아본 적이 없어서 있다고 여기지 실제로 찾아보면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행복하다, 불행하다, 편하다, 불편하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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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뭐가 많아요. 어쩌고 저쩌고가 삶 속에서. 그냥 그 이미지 속에서 살면서 그 이미지에 갇혀가지고 있으면, 즉 상에 갇혀 있으면, 즉 알매에 갇혀 있으면, 즉 마음에 갇혀 있으면 다 같은 말이에요.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존재한다고 딱 여기면은요, 그냥 딱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똑. 꿈 속에서 꿈이 떡하니 존재하는 것 같듯이. 그러니, 이게 진짜 존재하는 게 맞나? 이게 진짜 내가 맞나? 이 진짜로, 진짜 나는 뭔가? 이렇게 아니라, 진짜 나가 뭐 따로 있나? 그러니까, 어디 다른데, 어느 구석에 진짜 나가 숨어 있다면, 그게 희한한 거 아니에요? 진짜 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게 정말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게 내가 맞나? 우리 근본적인 물음이지 않아요? 나는 무턱대고 나로 여기고 살고 있는데 이게 내가 맞나? 라든가 아니면 뭐 무엇이든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한 게 없는 사람들은 여기 안 오셨겠죠. 뭐 먹고 살고 돌아다니고 뭐 여행하고 뭐잘 먹고 잘 살다가 하면 그만이지 뭐 인생 별거 있어 이러는 분들은 여기 안 오셨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공부를 하는 분들은 뭐 먹고 사는 게 전부지 뭐 이런 분들은 여기 안 오셨을 테니까.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이 말입니다. 마음 속에서 상을 쫓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모양들을 쫓아서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느낌을 쫓아다니고 그게 모양만 딱 보면 저게 저거잖아요. 저거 맞잖아요. 저게 저기에 있잖아요. 이러겠지만 의심을 해보시라 이거요.
저게 진짜 저게 맞나? 나는 저게 저것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는데, 진짜 저것이 맞나? 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보고 있는 게 착각이라고 하는데, 왜 착각이지? 이게 이렇게 다 만져지고 보여지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내 마음이지? 어떻게 이게 착각이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궁금함이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무엇에 대해서든지. 다른 분들은 손 내리세요. 그게 없는 분들은 그냥 뭐, 그게 그거인가 보죠. 그냥 그게 그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도대체 실상이 뭐야? 그럼 그렇지 않은데,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그럼 실제로는 그럼 어떤 거야? 그럼 내가 착각에 빠져 있다는데, 이게 무슨 착각이야?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궁금함. 여기서 하는 말이, 이게 뭐지? 아, 이게 모양만 따라, 이름만 따라다닌다는 말이지.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 어록을 읽을 때 본인이 딱 깨우쳐지지 못했다면, 아, 이게 뭐지? 왜 진짜로 자기가 깨우쳐지지 못했다면 소용없어요. 머리를 돌아가 봤자. 이게 뭐지? 이런 말이 왜 있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궁금함, 이런 거를 실마리로, 이런 게 매개가 되어서, 궁금해야 된다, 이거 궁금해야 된다. 무슨 이런 선어록은 특별한 사람들만 읽는 게 아니고, 누구나 우리의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종교를 막론하고,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자기의 본래 상태이기 때문에 내 본래 상태라는 게 뭐야? 그럼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이 먹고 사는 삶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먹고 살고 사는 이삶 속에, 이삶 속에, 이게 전부가, 내가 이 먹고 살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데, 나는 먹고 사는 것만 보고 있는데, 이 속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는 분별되는 것들만 보고 있는데, 이 분별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분별되는 것 속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분별과 분별 아닌 게 둘이 아니다. 분별되는 거는 사람들이 아는 걸 분별된다고 할수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의 이면이 있다. 뭐 해야 될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반쪽밖에 모르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로병사라고 하면 생로병사야 뭐 생로병사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지 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절반만 알고 있는 거라고 하네. 그 생로병사가 아닌 게 있다고 하네. 그러면 기가 막힌 사실이다. 어떻게 생로병사가 아닐 수 있지? 저런 게 진짜로 있다면 정말 기막힌 사실이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좀뭐 이상한 말을 하는 건가? 이런 궁금함. 어떻게 해서 생로병사가 아니냐 물으면 이렇고 이래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죽은 대답하지 말고 그건 다 쓰레기 같은 대답이에요. 어떻게 해서 생로병사가 아닐 수가 있냐? 정말 그게 진짜로 자기한테서 그런 일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정말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이렇기 때문에 생로병사는 생로병사가 아니에요.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만 돌리는 사람들이고 그냥 아르마리만 생겨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진짜로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그 지식을 배울 때좀 지식이 왜 그렇게 썩 와닿거나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나 흥미가 가고 너무나 재미있고 아이들이 왜 그렇지 않느냐? 진짜로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 것이 되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만 단순히 머리로 분별심으로만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공부가 그렇게 썩 그냥 모든 아이들이 그냥 그게 너무 흥미진진하고 그냥 너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 본인의 본래 성품이 살아나는 교육을 시켜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막 좋아하는 게 저절로 나와요. 너무 좋아하는 게. 우리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거. 내가 내 아상으로 뭐 잘난 체하고 뭐나좀 스타로서 뭐 주위 집중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돌아서면 없어지니까 허무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 또는 내가 지금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인간으로 살아왔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본래의 자기라는 그 완전한 그게 살아나는 것을 모든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것이 살아나게 해주면 이 아이들이 그냥 너무너무 흥미진진해지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만족스럽고 마음도 뭐다 열려버리고 상대방들에 대한 분별심들도 이렇게 옅어져 버리고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 교육이 돼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건뭐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이게 살아나면 뭐 그런 식으로 뭐 증세가 나올 수도.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그거는 이제 깨우쳐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그 분별심 속에 묻혀 있다가 자기라는 게 묻혀 있다가 그 분별심이 좀 걷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기쁨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그것도 좀잘안 되대요. 왜? 아무리 그렇게 이렇게 해도 자기 생각 속에 딱 갇혀 있는 게 강해 가지고 잘뭐 뭐라고 하든 간에 뭐 머리로 다 들어버려. 아이들은 그런 게좀 약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면 쓱막막 살아나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막 살아나면 왠지 안될것 같고 내 폼을 계속 유지해야 될것 같아. 나의 이 폼을. 나의 이 형태를 계속 유지해야 될것 같아. 아, 그런다고 막 그냥 쓱막 좋아지면 안될것 같죠? 그냥 딱 그냥 그리고 또 자기 알고 있는 것 속에 딱 갇혀 있고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잘 들어오지도 않아. 그 아이들은 지금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가 너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화장실을 갔다 왔다 그럼 너가 어떻게 해서 화장실을 갔다 왔냐? 그냥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쓱 드네? 그러면 네, 저절로 들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 그거 당연히 들지요, 뭐. 이죠? 네, 저절로 들었어요. 그러면 봐라, 화장실 가라고 해도 저렇게 가는 애들이 각자 다 다르게 가네.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갔다 왔어요. 거 봐라, 너도 모르게 네가 알아서 얼마나 화장실 가고 싶으면 네 나름대로의 폼으로 갔다 오지 않냐,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잖아? 하면, 네, 제가 저절로 그래.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소리를 하나, 뭐 쓸데없이 화장실 뭐 가거나 말거나 그게 뭐라고. 내 속에는 고민이 잔뜩 있는데 스님은 뭐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조차 잘안 와요.
어쩜 그렇게 목마르다고 물을 싹 꺼내서 부부님 그 이제 혹시 다른 사람한테 방해 안 될까 봐 조용하게 이렇게 해서 싹 마시고 그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쓱 하잖아요. 저절로 탁 목마르니까 탁 꺼내서 이렇게 탁 하잖아요. 하다가 실수로 탁 떨어뜨렸다면 순간적으로 뭐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저절로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적절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항상 적절한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 지나고 보면 후회가 많이지. 아, 아까 왜 그랬지? 내가 아까 그런 말안할걸 하고 지나고 보면 후회가 되더라도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나와야 될 반응이 그 상황에서 그 말하자면 그 조건 지어진 대로 나오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뒤돌아보고 계속 후회하고 아까 품위가 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말을 좀더 조리 있게 잘해야 돼. 아상이 좀 굳건해지는데 조리 있게 잘 못한 것 같아. 뭐 이런 뭔가 생각하느라 고민이 되고 응? 그런 거지. 사실은 그때에 맞게 추우면 또옷더 입을 줄도 알고 더우면 벗을 줄도 알고. 뭐 부족함 하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화가 나면 욕할 줄도 알고 욕을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하나요? 화가 나면 툭 튀어나오는 거지. 그리고 지나고 나면 후회도 내가 하려고 해서 하나? 자기도 모르고 후회가 쓱 되기도 하지. 그냥 조건에 따라 그냥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뿐이야. 그 후회가 안 되는 사람은 또 후회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 모든 게 그냥 그 조건에 따라서 같은 조건에 있어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런 조건 따라서 각 개체들의 조건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 화를 내고 어떤 사람 화를 안 내고 그런 것조차도. 근데 그렇게 상황에 따라 즉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거를 껀껀이 잡고 시비를 하네. 이거 왜 이랬던가 안 이랬어야 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런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상황에서 물이 쏟아졌으면 닦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안 닦아도 돼요 안 닦으면 그 젖은 데서 젖어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지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법도 없어 근데 젖어 있기 싫은 사람들은 닦으면 돼 그냥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그냥 해결을 하면 되는 건데 언제나 문제는 지나간 거잖아요. 언제나. 이미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해결하면 그뿐인 거예요. 닦으면 그뿐인 거야. 근데 뭐 자꾸 반복해서 뭐 물을 엎질른다든가 그러면은 그 자꾸 그렇게 하면은 물을 엎질르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요는 이제 내가 엎질렀 는데 뭐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뭐 저기 뭐 비판하고 또는 그때에 누군가가 뭐 비난을 했다면 그거 이제 담아두고 뭐어뭐나 아무튼 그런 뭔가 마음에 뭐가 복잡하게 남아 있는 거 실제로는 마음에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남아 있으니까 뭐가 있나요? 저 새가 어디로 날아갔느냐 하니까 저쪽으로 날아갔어요가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는 아르마리가 있기 때문에 암도 마음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새가 저쪽으로 날아갔다. 이게 암이 마음에 뭐가 남아있어서 저 새가 저쪽으로 날아갔다는 대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편상은 저 새가 저쪽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대화하고 살아. 근데 실제로 법에 있어서는 저 새가 뭔데? 저 새 밖에 없는 거야. 저새 밖에 없다는 건 뭐야? 거기다 구차하게 말을, 유치한 말을 보탠다면 저 새가 곧 자기야, 그때는. 그때는 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저 새만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나요? 저 새가 날아갔어요 할 때, 저 새가 날아갔어요. 그것만 있지. 내가 어디 있나요? 내가 있다는 생각할 때 내가 존재하지. 내가 있다는 여러분들이 영화에 빠져 있을 때 자기가 존재하든가 그 영화만 존재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내가 인식될 때 내가
있다 이렇게 느끼시. 그런 것처럼 저 새가 저쪽으로 날아갔네 할땐저 새가 저쪽으로 날아갔네 그게 곧 자기잖아. 이걸 막 구구절절히 막 설명으로 한다면 저 새가 저쪽으로 날아갔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밖에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뭐 논리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즉저 새가 저쪽으로 날아갔네요 하니까 이게 뜻에 빠져 있으니까 알매 빠져 있으니까 그것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뭐가 남아 있는 거거든. 알매 빠져 있는 것도 마음에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알미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가 그쪽으로 날아갔냐 이놈아 하고 응? 코를 비틀었다. 코를 비틀면 아프잖아요. 뭐한 대를 때려도 되겠지. 그럼 아프잖아. 그러면 아야 아야 하고 저 새하고 뭐가 달라요? 아야 하고 저 새, 저 새가 저쪽으로 뭐가 다르냐고. 그건 지금 뭐예요? 자기가 뭐 다른 사람이 누가 이랬어요 하는 거나 그 누구나 저 새나 아야나 뭐가 다르냐고 도대체. 아야 하는 거나 저 새나 뭐 자식이나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난 거나 자기나 뭐가 다르냐고. 그 모양만 다르지. 근데 이걸 설명으로 해가지고는 별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다 자기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자기 마음 밖에 없지 않냐. 저 새가 날아갔다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지. 내 자식이 저기에 있다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지. 나는 여기에 있다 하는 것도 나 생각이지. 옆 사람이다 하는 것도 내 생각이지. 내 생각만 있네. 내 생각만. 그죠? 나는 이런 회사에 다닌다 하는 것도 내 생각이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도 내 생각이지. 그리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도 내 생각이지. 나는 너무 이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도 내 생각이지. 그러니까 다 생각, 그 이미지, 그 생각, 심상의 모양만 다른 거죠. 내용만 다른 거죠. 생각의 내용만. 근데 생각의 내용 때문에 죽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생각의 내용 때문에 남을 죽이기도 하고 생각의 내용 때문에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생각의 내용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 생각의 내용 때문에 그렇게 그 생각의 내용에서 못 벗어나서 사랑한다 하는 것도 생각의 내용이고 미워한다 하는 것도 생각의 내용이고 다 생각의 내용 아닌 게 하나라도 있냐고요.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하는 것도 생각의 내용이고. 근데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게 생각처럼 보이지 않는 거야. 생각의 내용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꼭그 꿈속에 빠져, 꿈속에서 상대방을 상대방인 줄 알고 있는 것처럼 꼭 이제 그러고 살면서도 이제 그게 맞다고. 박박 우기잖아, 우리는. 박박. 그러면서 그냥 내가 맞다고, 다들 내가 맞다고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럼 괴롭게 살아야지. 뭐, 어쩔 거냐고. 이 어록의, 완능록의 내용이 별 거냐고요, 별 거. 별 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빠져가지고, 그 마음의 심상의 세계에 빠져서 이러고 살고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 깨어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중요한 내용. 네. 여기서 마치고 35, 55분에 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